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외도의 징후를 뚜렷하게 보이는 아내, 하지만 남편은 드러내놓고 아내에게 속 시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쓰린 가슴만 퍽퍽 쓸어내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내의 변화에 대해 머리채라도 낚아채서 앉혀놓고 다그쳐 물어보고 싶지만 정말로 아내 입에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워 안절부절할 뿐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데도 죽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한 마음을 술로 다스리기만 하는 남편들을 위한 위안과 제안을 드려볼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재미난 영상을 공유를 통해 친구분들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가 끊이지 않지만 아내의 외도 또한 그 수위를 점점 더해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애인 없는 여자는 바보로 취급될 정도라죠. 혼탁하다 못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남편들의 그 성윤리에 대한 아내들의 집단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간 남편의 외도는 이랬습니다. 아야,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 바람 피울 수도 있는 거야. 응? 뭐 이런 사회적 관대함과 함께 실상 어지간해서는 뭐 외도라는 단어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죠. 한편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외도 경험이 뭐 자랑스러운 무용담으로 뭐 여겨지기까지 하니까요. 하여튼 그런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말인즉슨 다른 여자를 만나서 외도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죄의식은커녕 외도는 능력 있는 남자로서의 그 훈장 같은 뭐 자랑거리, 또 뭐 이런 일로 내 가정을 깬다는 생각은 뭐 없었죠. 하지만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와는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남편이든 가정이든 이제 깨끗이 접었다는 최종 결심이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자식들과 남편 모두 팽개치고 새 남자 따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외도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한 점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할지 몰라도 남편에겐 미안한 마음이 티끌만큼도, 털끝만큼도, 코딱지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원망에 대해 아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사람도 여자도 아닌 줄 알았어? 너는 언제 나를 여자로 봐주기라도 했니? 나도 여자야.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복수이고 응징이며 동시에 새로운 길찾기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야? 내가 만든 말이 너무 멋져. 당신은 새로운 길찾기 없어. 외도는 투말없이 분명한 원인을 내포한 결과이고 증상이죠. 아내에겐 분명 이러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무슨 불만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가도 남편은 아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아내에게 온갖 비난과 책임을 돌립니다. 그 도와주고 싶어서 야 원인을 함께 좀 짚어보자 해도 남편은 도무지 아내의 가출 원인에 대해 모른다고만 합니다. 그게 남편인 거예요. 딱하고 한심한 노릇이죠. 그나마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엊그저께 올해 초부터 아내와 졸혼 생활을 시작한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이 라디오에 출연했더라고요.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인데. 사회자가 아내분이 졸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 소설가의 답변이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를 실망시킨 그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이랬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아내가 졸혼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하자한 대로 했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소설을 쓰자면 등장인물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그 심리 분석을 하는 등의 그 복잡한 작업이 필수거든요. 그러기에 늘 소설가들은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그 소설가는, 베스트셀러가 넘쳐나는 이 소설가는 정말이지, 아내에 대해서만은 철저하리만치 그 무심한 남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아주 깜깜절벽이죠. 어렴풋이 알고 있다 한들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부부로서 전혀 공감적 소통이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오래된 것이고, 그런 만큼 서로 살을 맞대고 애정 표현을 해본지도 오래되었을 겁니다. 지금 남편이 걱정하는 아내 외도의 그 위험 수준은 그동안 부부가 보여줬던 오랜 기간의 메마른 심리적 거리를 그대로 반영한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외도의 징후를 보이기는 하지만 아내가 아직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이제라도 빨리 손을 쓰라고 부부관계 회복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내에게 공감하고 아내 편에 서주며 아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아내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거죠.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은 남편들이라면 이런 일이 익숙지 않아 어려울 겁니다. 머리로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지만 행동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몸에 배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잘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정안 되겠으면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 그럴 때 이용하라고 전문가들이 있는 거니까. 아이, 창피하지 마시고, 워낙 이런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 제가 유명 소설가의 그 무심함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내 외도를 맞닥뜨린 두 남편분의 짧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남편 김씨는 우연히 아내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홧김에 아내의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어서 온갖 쌍욕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죠. 아유, 오죽했겠습니까? 이후 아내가 알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서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났습니다. 남편의 그 무서운 폭력이 아내의 마음을 잡아들 수도 없었고, 오히려 남편의 폭력과 그 협박은 아내에게 홀가분하게 남편을 떠날 수 있는 결정적인 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남편 이 씨의 케이스입니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아내는 그래도 꼭 이혼을 하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또 남편도 아내를 용서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내 외도를 서둘러 봉합했지만, 아내가 외도하게 된그 원인 제거는 서로가 소홀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덮고 살면 되는 줄만 한 거예요.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씨 부부는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홧김에 남편 이 씨는 해서는 안될 아내 외도 이야기를 꺼내들고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내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욕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도 못하게 된이 씨는 결국 아내를 뭐 갈보, 창녀 같은 년이라는 욕까지 하게 됐으니까요. 남편 이 씨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을 깨닫고 사과하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모든 게임은 끝난 뒤였습니다. 결국 서류상 이혼만 안한 상태로 아내는 급히 집을 나갔고,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들만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가정살림에 남편 이 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아내와 합쳐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돌아선 아내의 마음을 열기가 여간 어렵지 않네요. 전문가들은 아내의 남자는 아내가 해결하게 놔두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홧김에 상간남에게 연락해서 뭐, 해결하겠다느니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섣불리 남편이 나서지 말 것을 당부하네요. 아내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상간남을 잡아 족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아내와의 갈등 원인을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놈 때려잡는다고 해서 아내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절대 오산이거든요. 남편이 정말 변했구나 하는 정도로 그걸 느낄 정도로 아내가 남편의 행동을 통해 진심을 느낄 수 있을 때 아내도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보면 또 뭐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내는 남편과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것이 원하는 것의 전부인 겁니다. 응? 남편에게 뭐 거창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듣다 보면 아주 소박한 거죠. 아유, 그거 가지고 그랬어? 아이고, 내가 해주지. 아유, 내가 해주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졸라 노력하고 있어요, 마님. 그게 남편에게서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하늘이 두쪽 나도 앞으로도 채워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기대 접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알고 싶다면 제 지난 영상 남편은 모르는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 이 두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아유 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는 부부 행복을 위한 실전 매뉴얼이 다 구비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남편분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부부관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지난 상처 들추지 않고 잘 다독거리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개인의 가치와 행복감 그리고 존중이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유독 우리의 아내만 눈기 다 가리고 조선시대 여인으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운이 좋아 새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더라도 예전 그대로의 행동을 또 거듭해서 하신다면 이 새 아내분도 언제고 떠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으로서 할 일은 아무리 늦었다 생각이 들어도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개선해보고자 하는 남편, 아버지의 강한 의지와 노력을 가족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남편이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내는 아마도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의 외도가 남편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겠지만 한편으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바로 지금 그 귀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감 잃지 마시고 화 누러뜨리고 도와줄 전문가들 많으니까 후회와 미련 없도록 용기 내서 갈등 원인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귀환을 위해 노력하는 세상 모든 남편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